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단테의 신곡이 떠오른다는 말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테의 신곡은 희곡으로 쓰여졌는데 앞부분은 정말 끔찍한 비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는 희곡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단테는 그 신곡을 통해서 지옥의 끔찍하고 처참한 현상들을 글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자기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지옥의 그 끔찍한 현상을 보고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런 끔찍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마지막 날 내가 이런 엄청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테는 신곡을 썼습니다. 오늘 3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현상은 지난 33장에서 표현했지만은 이 마지막 날 대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에서는 좀 더 확대되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34장에 보면은 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종이가 둘둘둘 말리듯이 하늘이 둘둘둘 말리고 하늘에 태양과 별과 달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부서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그 엄청난 심판이 임할 때 하늘에서 칼이 빛처럼 쏟아져서 죄인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을 3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노아 홍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꼭 과거의 사건을 먼저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해석하기 위해서는 네로 황제 때부터 이어졌던 끔찍한 그 박해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끔찍한 박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기에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대재앙과 대박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것,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그냥 말하면은 손에 잡히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미 경험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미래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 이 심판을 전제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주야를 하늘에서 미리 비가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붓듯이 쏟아지는 그 엄청난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첫날 엄청난 비가 쏟아져도 그들은 오다 말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셨고 숨쉬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모든 짝이 있다 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홍수 시대에 모든 짐승들을 암수에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에 집어넣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미래 사건을 지금 오늘 34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끔찍한 죄를 지을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무지개를 보고 참겠다 하는 그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지만은 그 죄가 차고 넘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그 죄를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에돔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치고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단순히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주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개혁주의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개혁주의의 특징은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무오성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므로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혁주의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동력주의,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혁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개혁주의를 넓게 보면은 로마 캐톨릭의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교회가 넓은 범주에서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이라는 리폼이라는 이 말은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주의의 특징인 성경의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예정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개혁주의자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 할 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있고요. 이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데요.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정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다시 부활하신 후께서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으로 오셔 재림의 주, 이 사건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은 쉬운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참 쉬운 언어로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이네 헬라어와 클래식 헬라어가 있습니다. 코이네 헬라어는 시장 통해서 쓰는 누구나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고요. 클래식 헬라어는 관공서에서나 법정에서나 쓰는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였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고급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코이네 헬라어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이 사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단순한 이 진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단순한 이 진리를
복잡한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가지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했던 짓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캐톨릭은 성경은 못 배운 사람은 알 수 없는 책이다. 무식한 평신도들은 알 수 없다 해가지고 평신도들 손에서 성경을 뺏어버렸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신부들만, 사제들만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그 사제들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 설교 원고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개혁주의 복음을 오해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아주 심하고 엄청 깊은 곳으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는 목회자,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곡해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높은 산 위에 높이 들었음을 말합니다. 등불을 이런 그릇 속에 가둬서 뚜껑을 덮어놓지 않는다 말하죠. 높은 산 위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들이 비추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개혁주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성경신학이라는 해석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은 인본주의나 기복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들을 여러분이 종종 만날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 성경신학 관점으로 풀다 보니까는 저도 이 성경 해석하기 정말 성경 해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툴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저도 성경신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신학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빠지고 쉬운 오류가 뭐냐면은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의 모든 구절 속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의 맹점은 뭐냐면은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끄집어다 보면은 1차 독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1차 독자였던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이런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 목사님, 저도 참 그분 좋아해요. 그분과 어떤 신학교도 같이 하려고 할 정도로 참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분이 성경신학적 관점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운에 운영하시더라 하셨던 수면운에 하나님의 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성경 해석을 보게 됩니다. 물론 틀리진 않았지만은 너무 앞서간 해석이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심을 그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야 되니까는 그거를 그 구절은 딱 인용하고 나서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그 본문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해석은 본문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약의 모든 구절들을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 연결시키려 하다 보니까는 구약 백성들이 이해하지 않았던 전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오늘날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복음과 율법을 대립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하고 있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것, 신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은 살리는 것을 가지고 둘이 서로 싸우는 대치하는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저자가 우리 성령님이기 때문에 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백성들이 하셨던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해야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됐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가, 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만 되는가, 그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말씀했던 그분이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신약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 율법을 주실 때에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없이 우리에게 순종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이 가고 새 언약이 온 후로는요, 새 언약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다는 전제가 붙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 내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새롭게 만드신 후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피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고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겠답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순히 그것에 순종해야 될 명령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영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실 때는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쫓아내시고 다 파괴시켜버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들로요. 구약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셨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해 주셔서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새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성경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요. 다시 칭의의 문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칭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예수를 주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무죄야 선포해 주신 것을 칭의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만방자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는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로운 존재처럼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기는 죄가 없고 의로운 것처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 사람 죽인 적 없고요. 남의 물건 도둑질한 적 없었고요. 남에게 욕한 적 없었고요. 가난만 안 했고요. 하면서 이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딱 떠올리고 나서는 회개 기도하자면은 입이 안 열려요. 할 게 없어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입은 자고 정말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는 지극히 높은 사도 중에 한 명이라 하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들고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면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그가 성숙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칭의의 문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거나 처면 걸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한다면요,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보게 될 것이고요,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이 착각, 이 오만함, 이 방자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나쁜 사람을 보고 저 나쁜 놈 욕하기 이전에 정말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자, 정말 거듭난 영혼이라면요, 저 나쁜 놈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저놈만큼이라도 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남을 정죄합니까? 저 나쁜 놈, 과연 저놈이? 아니요, 저놈보다 더 끔찍한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기만 합니다. 자기 죄가 보일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다른 것으로 한번 제가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그 모습은 끔찍하게 사람을 살인한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지나가다가 발 한번 잘못 받는 그 정도의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래요. 자기 죄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고 싶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짓는 죄는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간 그 정도의 죄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왕이 그걸 다 탕감해 주니까 100데라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오만방자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큰데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참 오만방자하게 자기는 의인이 된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부터도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정말 그 어떤 죄보다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때요,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진실해질 거고요, 정직해질 거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산다면요,
기도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주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등 떠밀고 교회에서 쫓아내도요, 주님 앞에 달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내 죄가 보여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으니까요. 주님을 찾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영 대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 종말의 때에 엄청난 대재앙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요. 미국의 경찰력이 워낙 강하니까 사람들이 교통법규 잘 지키죠. 벌금이 워낙 세니까요. 어떤 분이 교통티켓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그분이 자기가 가난하고 돈도 없다 사정사정해서 경찰한테 싼 거 끊어달라니까 금짜리 100불짜리 끊어줬대요. 근데 법원에 가서 보니까는 이것저것 다 붙어서 보니까는 500불이 넘더래요. 요즘 벌금이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요즘 들어서 법을 잘 지키죠. 교통법규를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감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유리하다 생각해서 죄를 안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수한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만들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억제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인데요. 몇 군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대종말의 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돔이 나오고 있어요. 왜 에돔을 말할까요? 이사야서의 전체, 이사야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세우라는 그거였잖아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형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파는 노예 중개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죠.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 되면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 집에 노예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예에게, 가족들에게 먹고 살 만큼의 일정한 재산을 주게 됩니다. 돈을 줘요. 그런데 악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에돔 사람에게 대팝니다. 더 많은 돈을 받고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돈을 붙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대팔아 버렸습니다. 지금의 인신매매단처럼요. 술집 여인들이 처음에는 작은 돈에 팔려가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몇 군데만 거치다 보면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 불어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악질적으로 팔아버렸던 자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 공의가 회복되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함께 다 함께 즐겁고 복된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이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 양심 참 잘 팔아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돈이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도 이방인에게 팔아서 평생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자기 신앙 양심 막 팔아먹죠. 우리가 애돔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셨다는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는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피 흘려 죽은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한 것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호소가 나옵니다. 그 호소처럼 오늘 8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억울한 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통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말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자녀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여러분 안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미 임하신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말하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과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삶의 패턴이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와주고 있다고요? 주님과의 관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야 돼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메시아 왕국의 법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여러분에게 나와지지 않고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은 젖먹이처럼 어린아이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에게는 누가 찾아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그 성령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충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충성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몸부림칠 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배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에서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